주옵소서. 촛불은 불을 내
속하리. 당국만 내 신령 위에 사명을 두소서. 성령의 힘을 부어 스승을 주소서. 전대신 사랑의 영 오길 수 있어오라. 오늘의 흑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아이를 부어 스승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를 위하여 주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찬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웃속에 은혜를 저버리오 어긋난 땅길로 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기라.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리. 만군의 주시여 매료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놀라하리.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고마워하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세상에 모든 죄 맡기시는 주의 보좌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달리고 길을 잃고 헤매기에 너의 뒤를 따르고자 진리 구원하셨고
자취관에 쓰셔서 피로 불불불 도셨고 심정아의 모임부터 나를 위해 땀하셨네. 말로 말씀을 구세주의 구속하시니 그대와 그 신사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아프지를 돌렸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요로같이 죄악으로 주목같이 되었으니 불가능 것 따지고 씻을 수가 없는데 귀한 고백기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기름보다도 죄를 대신 보혈로 피해 씻어주어서 생명의 진료결과 받으시옵소서. 나의 예수신 가시가 나 부욕합니다. 조태세만의 이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심장 앞에 끝내어 나를 인도하소서. 부르셨던 우동 내게도 보내시옵소서. 잠드신 분만 천사가 그때 지키던 계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심각하게 끝내고 말고 마소서. 마리아 초록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부도 내게 오이사 날 가르치소서. 겨울겟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심각하게 끝내고 나를 인도하소서. 모험의 창도를 따위 하셨나이다. 나도 나의 신나가 반갑게 하소서. 도대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심장하게 끝내고 날 인도하시고 주여서 좌위를 못해 하더니 목동을 했던 주의 목걸 신고를 이기는 승리대는 참고를 다 얻으며 하려나 내 보혈 능력도 바지에 피 이두어 주의 보혈 그동안 내 공기 주합해 보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고독을 해도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노를 다한 능력이고 주의 보혈 능력도 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의 그동안 내 혹이 죽함대로 이보가 보이게 밝히는 것 고통되며 주의 보혈 조만 모든 것 맡기시 참고를 낳은들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모든 내
주의 복을 전할지 복을 행정 주의 복을 날마다 내게 찬송이 참복을 남겨주옵소서 주의 복을 흘려보아 주의 피 기도 주의 복을 내 복귀 축하해 예수 십자가에 대기된 피로써 그대는 식기여 있는가 두꺼운 대기에 땅을 넘어 그대는 참오지 않다 예수의 불별로 그대는 식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영원한 죄가 깨끗이 식기여 예수와 가슴으로 그대는 그대를 낳아 아픈 때나 위기를 십자가 들고 예수의 불을 그대는 식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식기어 예수 다시 그때 그대 용접하려고 있구나 그대 복을 걸어가고 성조 그룹할 준비가 됐구나 예수의 복을 보고 그대는 인식이 없구나 마음속에 돌아다닌 죄가 깨끗이 인식이 없구나 자리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를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한번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하루도 넘기지 못해서 또 실패하고 기도했던 것은 좀 반대로 나는 행동하고 있을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대 하나님 나는 앞으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또 비판하게 됩니다. 다시는 내가 원망도 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도 기도할 때는 그렇게 톨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걸 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 다시 근심이 자리 잡고 내 마음에는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세상 것을 이것은 끊어야 되겠다 하는데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 전가하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3장 11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따라하십시오. 성령과 불로 다시 따라하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 했습니다. 성령과 불,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불이 함께 움직입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불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시면 성령과 불을 주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먼저 소개합니다. 레위기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6장 9절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번제단 불은 어떤 것입니까? 번제단은 육을 태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는데 육을 올려놓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사체를 올려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올려놓습니다. 고깃덩어리를 올려놓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번제단의 불을 따라하십시오. 항상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고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레위기서 6장 1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번제단의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끊임없이 불을 피워라. 다시 말해서 하루를 24시간을 계산한다면 24시간 동안 이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강조합니다. 번제단의 이곳은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육을 태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당연히 그곳에는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성전에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 성전에 제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항상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마음이 캄캄해졌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날마다 어둡습니다. 내 마음은 날마다 근심으로 어두워져 있고 염려 가운데 어두워져 있습니다.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7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곳은 육체를 태우는 자리입니다.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게는 불이 없습니다. 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산 생물로 떨어지는 내 육체가 불이 없어서 태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마음 성전에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하나님 주신 불입니다. 곧 이 불은 성령과 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마다 그곳에 세워진 구원받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그 마음 성전에 성령의 강력한 불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재단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소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대신에 전부가 육의 소리만 들려오는데 이 육의 소리가 어떤 것인가요? 서로 죽이는 소리, 서로 미워하는 소리, 서로 질타하는 소리, 주의 종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비판하는 소리, 주의 종과 서로 싸우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는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제단에 주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면 하나님의 불은 때로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사그라버립니다. 사질러버리는, 그리고 태워버리는, 때로는 심판을 말씀하는 이 불은 그런데 언제 이 불이 꺼질까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진노의 불이 임했습니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성경은 한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따라서 환난의 불이 꺼졌더라. 반드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내 염려 맡길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부르짖고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했으니 이제 나는 구했으니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응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과연 불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 머리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부 지식적으로만 믿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적인 신앙 그리고 무릎으로 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 모세 시대 때에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구원을 받고 나갈 때 유월절 양하자마 그 피를 문설주 문의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이 밤에 그들은 자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유월절 양은 바로 누구인가요?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네가 머리로 믿든 가슴으로 믿든 무릎으로 믿든 전부 불 받으라는 것입니다. 머리, 다리, 내장은 다 불을 받으라. 불로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을 말씀한다면 이 유월절 양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 백성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목숨을 던지는 아가페적인 이 사랑, 내 마음의 십자가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불을 주세요. 나를 사랑하셨던 불같이 사랑했던 주님의 당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던지시고 우리 불같이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 마음의 싸늘한 내 마음 속에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다가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그들이 출애굽했듯이 자유자가 되었듯이 가난의 축복이 주어졌듯이 내게도 주여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는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무릎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여 머리, 다리, 내장 전부 불을 받듯이 오늘 이 시간 주여 이 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오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생겨요. 기도를 해도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불이 오면 사람이 뜨거워서 못 견딥니다. 같은 말을 해도 이 불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대단히 도전적입니다. 그러나 불이 없는 사람은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무엇을 해도 냉랭합니다. 오늘 시간 살아오신 분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불을 받고 우린 돌아가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불소식계가 되어서 내 가정에 이 불소식계가 들어가면 불은 번져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이 불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불의 특징은 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은 빛이 옵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반드시 불이 임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네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릴 때 누구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냐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열왕상 18장 38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이 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민족을 살려주셨듯이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하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이 임합니다. 반드시 불이 임할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가 심령이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이 되며 예배를 더 사모하며 영적 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요?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은 구구절절이 전부 시로, 그 시가 어떤 겁니까? 기도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노래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으시 다윗에게 기도하는 그 다윗에게 불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며 다윗의 하나님이며 오늘 밤에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은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고 그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부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역대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 기도를 마쳤던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여, 내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주여, 엘리야에게 주신 불이, 다윗에게 주신 불이, 솔로몬에게 주신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만원 여러분들에게 이 불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불을 받아야 내가 지금 살아요. 내가 불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불이 있어야 이 민족이 살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불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불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불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함께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일에 체면을 논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불을 받아야 삽니다. 내가 이 불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여러분은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에 스랍 천사가 숯불에 핀 숯을 집어서 날아와서 이사야 입에다가 대었습니다. 이사야 입을 찢어버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사야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를 하나님 찾으실 때에 누가 사명자가 되나요? 스랍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불을 입에다 댄 자, 다시 말해 불받은 자, 이 불받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불받고 난 뒤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주어진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구역장으로 세우며 내가 누구를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그럴 때에 여기서 나서는 사람은 이사야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불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일하는 사람 아무나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주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할까? 그대 얘기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사명자는 반드시 불받은 자가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 말 가지고 전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말 없이 행동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습니까? 말꾼은 필요 없습니다. 일꾼을 찾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일꾼에게는 저 먹을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입에 불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입에 불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정인된 사람에게는 입에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시켜버립니다. 이런 사람 건드리면 그 건드린 자가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멸시키면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입에 권세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 불의 권세가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면 정인 되면 이 정인이 무엇입니까? 말투리야. 다시 말해서 예수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 오직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그런데 정인된 자에게는 입에 권세를 주는데 입에서 불이 나온다 있습니다. 불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정인된 사람입니다. 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인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감람산에서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와요? 권능이 와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권세와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기력한 내 삶 속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분은 지혜의 영이세요. 능력의 영이세요. 권세의 영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 나타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을 행합니다.
언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병이 고쳐집니다. 묶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만 손들고 그 손을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그 손을 그대로 옆으로 옮기십니다. 자, 옮기셔서 그분 잡으세요. 잡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성령 받으셨어요? 그대로 했다면 분명히 그분 어딘가는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불받은 분만 손들고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이 불을 받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목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오직 무슨 말입니까? 단 한 가지, 단 한 분 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내게 권능이 오고, 권능이 오면 결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인 되는 거예요. 누구 정인? 내 정인. 누구 정인? 예수 정인. 예수님 정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불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고갈 능력이 나타나는데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나가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러한 가공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쫓겨나버리고 병이 치료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는 권능을 받고 너는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바울은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 충만 받은 그는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면 그대로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높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보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이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민족의 환란은 곧 가정의 환란일 수가 있고 이 사회의 환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환란을 마감시키는 오늘 이 축복은 어디서 주어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성경에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 다윗 한 사람의 기도, 솔로몬의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의 기도는 지금은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한 방울의 빗방울이 없으면 바다는 없습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여질 때 거대한 바다를 이룹니다. 거대한 빌딩은 하나님 모리알이 없으면 빌딩 못 짓습니다. 하나님 모리알들이 모일 때에 거대한 빌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존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이 없으면 가정이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 한 분이 없으면 민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들은 전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서로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인연과 사상은 달라도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한 백성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보면 이 성가대에는 각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알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하나로 모아질 때에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우린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나오는 말소리도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로 가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로 뭉쳐져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환난이 거쳐지고 이제는 고난이 거쳐진, 이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나가는 성령의 시대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